인문, 인문입니다. 뇌는 생각, 기억, 지각 그런 정신적인 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뇌에서 이런 조직화가 이행되는지가 이 뇌인데 물질이 지금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 지금 구성원에서 말하게 하고 뭔가 생각하고 기억이 떠올라서 감정을 건드려서 어떤 환영이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굉장히 항상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뇌는 일단 세 부분이에요. 대뇌랑 소뇌랑 간뇌 이 세 부위를 이제 크게 나뉜다고 해요. 오늘은 대뇌 속에 있는 변연계랑 기저에 그 안에 있는 소과샘 요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소과샘은 간뇌의 연장선이 시상하고 밑에 있어요. 뉴런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우리의 자극을 받고 이걸 인지하고 입력해서 출력하게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신경을 전달하게 하는 어떤 요인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뉴런이에요. 뉴런은 신경세포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핵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가지줄기가 있고 축삭줄기를 타고 자극이 전달돼서 다음 뉴런 이렇게 전달이 돼요. 요 끝과 요 끝이 요 사이에 있는 이 시냅스 사이 간극에서 이런 거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수렴하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 도가 중독에 빠지게 하는 효과다. 이게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 행동화,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왜 중독이 되는가? 후신경부 이게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마들렌 먹죠? 홍차 마들렌 하면은 그때 잃어버린 그 시간에 거기서 뭔가가 회상이 되잖아요. 이 후각이 내 어떤 기억을 자꾸 이제 끌어들이기 때문에 변연계에 속해 있다고 해요. 아나전두피질은 희노애락을 담아요. 이 아나전두피질의 손상이 오면 그냥 공격성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실존 자체가 공포기 때문에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편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옆에 있는 해마 인지와 정서와 감정을 담당해요. 변연계에서는 이 정서라는 것은 내적인 이정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뭘 피해야 할지 그리고 뭘 찾아내야 할지가 정서가 한다는 거죠. 두려움은 조심할 필요가 있거나 회피해야 할 위협적인 자극과 관련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라고 얘기를 하고 오염에 관련된 굉장히 나한테 자극이 된다. 오염에 관련된 건 혐오스럽다 라고 이제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영역과 지위가 있는데 그걸 침범했다. 그건 분노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곰을 봤어. 이제 일반적으로는 곰 때문에 무서워서 심장이 떨린다. 저 곰 때문에 무서워서 내 심장이 떨린 거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흉념이라는 거죠. 근데 제임스 랑게는 곰 때문에 심장이 뛰었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저 곰이 포효하는 것을 보고 내가 놀라서 심장이라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캐논 바노는 곰 때문에 심장이 떨림과 동시에 무서움을 동시에 느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터 신호는 지금 내가 심장이 떨리는 이유는 저 곰을 봤기 때문에 솔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 손가체인데 이게 뭐냐 뇌실 주의 기관인데 다른 곳에서는 이 좀 이렇게 관문도 있고 검열도 있는데 이 뇌실 주의 기관에서는 수용성 물질들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출입을 해요. 아미노산, 포도당, 비타민이 이제 뇌 쪽으로 이제 수용이 되어서 거기서도 활성화되고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선 기능을 한다는 거죠.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손과 셈에서는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을 한다. 시상하고 되었을 때 있죠. 이게 같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정서와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중요한 역할들이 손과체에 붙어있는 이유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절의 출석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멜라토닌은 이런 세로토닌과 합성을 할 때 활성화가 돼요. 이런 행복 물질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활성화되는 거죠. 멜라토닌이 감소되면 면역력 또한도 감소돼요. 멜라토닌이 증가하면 성장 호르몬이 발달돼요. 특히나 뼈, 그리고 항노화, 행복 물질이 많은 구조와 행복 물질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멜라토닌이 다시 활성화돼서 항노화 작용을 한다. 이 손과체에는 어두울 때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량적으로 분비가 돼요. 보면은 오전 12시부터 이제 2시, 8시까지는 저조해요. 저녁에 8시부터 아침 7시 이 밤에
다량으로 분비돼요. 밤을 새거나 이러면 당연히 상태가 안 좋은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보면 멜라토닌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고 4시 30분 될 때까지 핸드폰과 눈 간의 어떤 거 정확하게 이 자세로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거나 안 자거나 이 손가체 기능이 저하되면은 잠들기가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 거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이 많죠. 자잘 불안한 짜증이 많아지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괜히 이유 없이 아프게 되고 소화되지 않고 입맛 없어지고 불규칙한 생리와 약한 정력이 표시다. 현대인의 증상 중에 손과체 영역, 멜라토닌의 어떤 그 물질, 그 호르몬의 물질이 이상이 있다. 그것은 이제 행복 물질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덜 돼, 합성이 덜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데카르트는 이제 마음은 비물리적이고 불멸하다. 근데 몸은 물리적이고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현재 내분비 시스템의 일부로 알려진 뇌중심에 위치한 손과쇠, 그 손과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이 진짜 요만한 건데 위에 중심에 있고 그거를 싸고 있고 싸고 있고 싸고 있고 왜 그러겠냐, 우리의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 즉 균형을 인계해주는 물질이 저 손과쇠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뇌를 운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보면은 세로토닌도 그렇고 뭐 이제 멜라토닌도 그렇고 뭔가 운동성이 활발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하면은 주름이 지어지고 아인슈타인의 주름은 일반 뇌보다 훨씬 많대요. 뇌는 우리로 하여금 단어를 읽게 해주고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걸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인류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어떤 아이디어를 창조해내게 해주는 것이 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뇌를 활성화하려면 정성, 감성, 정신의 활동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이 책을 살펴봤습니다.